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69주년을 맞아 이곳 워싱턴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식을 맞아 미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참전용사가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발표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1950년 6월 북한의 공산정권과 이후 중공에 맞서 싸우는 한국과 함께하면서 자유를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했고 정전협정 서명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평화와 미안 관계는 한국의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고 이 가운데 3만 6천여 미군과 7천여 카투사 병력이 희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선 27일 이들 전사자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엔 양국 고위 당국자들과 참전용사 3,400명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앞서 26일 열린 사전 행사엔 미군 전사자 유가족들이 먼저 찾아 헌화를 하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과 지방 매체들도 추모의 벽 건립과 90살 안팎의 참전용사들이 워싱턴을 찾는다는 소식을 다루며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업적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에 2,360만 달러를 지원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의 벽을 통해 동맹과 자유,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미국과 미국 군인들이 이 대한 6.25 전쟁에서 했던 그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유엔 참전국의 역사 사회 교사 65명이 워싱턴에 모여 후세대에 한국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계승하기 위한 제3회 월드 컨그레스 행사를 열어 참전 용사들에게 자료집을 전달했습니다. Today, what he's doing and working with the teachers from all over the world is going to be to help preserve and make people understand that what we did in Korea was something good. We saved a nation, we saved the people, and the end of what we're talking about is a forgotten victory, not a forgotten war. 참혹했던 한국 전쟁. 그리고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9년,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며 자신들의 참전과 전우들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느낀다면서 다음 세대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계속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사안인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사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히그 국장이 밝혔습니다. 맥히그 국장은 26일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열린 연례 정부 설명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 관련 조항에 전념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측의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인도주의 노력이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2019년 3월 이후 관련 소통이 중단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채널을 통한 관여 제의에도 북한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PAA는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는 8,156명으로 이 가운데 약 5천여 명의 유해가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신원을 확인한 유해는 618명이고 2018년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유해 55상자에서는 82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여전히 우려한다며 핵실험을 하면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이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를 수행했다는 한국 정부의 분석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be very clear in our public statements, but also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and well beyond to make clear that any additional nuclear test that the DPRK conducts would carry tremendous costs. And we've been wor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in New York, capitals in the Indo-Pacific and around the world to send a very clear message to the DPRK regarding this. Yes.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핵실험에 대해서도 동맹, 파트너와 함께 강력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를 망칠 것이고 한반도의 불안감과 불안정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가 다음 달 1일부터 뉴욕에서 한 달가량 열립니다. 미국의 애덤 쉐인먼 핵비확산 특별대표는 북한이 NPT 체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예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참석하는 애덤 쉐인먼 미국 대통령 핵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전화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쉐인먼 특별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번 평가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arties can certainly condemn any possible nuclear tests or additional ballistic missile tests that North Korea may conduct. I think the body of opinion from NPT states parties can make clear that these actions are intolerable and out of step with international expectations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쉐이먼 대표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안전 조치 의무에 대한 북한의 복귀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일한 NPT 탈퇴국인 북한은 NPT 체제의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평가 회의에서 탈퇴 방지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challenge, I think, for the future of the NPT, and that is how do we as a community discourage abuse of the NPT's withdrawal provision? And I'm not sure there are great answers on this score, but the review conference ought to look at this question. 쉐먼 대표는 이어 NPT 평가회의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북한은 전략적 셈법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주재 한국 대표부도 VOA에 국제사회는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결된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달 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가 북한의 올해 잇단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정박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ARF 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가 직면한 초국가적 문제들과 위협을 비롯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영내 분쟁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전 세계의 인구 절반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곳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개방적인 곳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와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27개 나라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북한이 가입한 역내 유일한 안보 협의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화상 면담을 통해 SK그룹의 220억 달러 대미 추가 투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뒤 회복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최 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오늘 발표는 미국이 다시 동맹과 함께 기술과 혁신을 통합한다는 증거라면서 과거 중국으로 향했던 기술 투자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동맹이 다시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K그룹이 미국에 22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 회장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등에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을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 급감 배경과 관련해 검사 횟수 감소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 사무소장은 26일 40만 명에 육박하던 북한의 발열자 수가 두 달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로 볼 때 신규 발열자 수 감소는 검사 횟수 감소와 자가 검사 증가 등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보건 시스템을 연구하며 과거 두 차례 방북했던 길버트 버넴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공중보건대학 교수는 VOA에 지금은 북한의 통계 조작 여부보다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수용을 거부한 채 코로나 사태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